안녕하세요. 빠빠의 이성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완성한 타르트지를 이용해서 에그타르트를 완성을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에그타르트 진짜 좋아하시는데 오늘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진짜 맛있는 에그타르트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타르트지예요. 이거는 3mm로 밀린 상태에서 지금 얼려진 상태고요. 자, 얘를 유산지를 앞뒤로 떼서 15cm 링을 이용해서 재단할게요. 한쪽은 반만 잘라주시고요. 조금 더 예쁘게 잘 넣기 위해서 넣으면서 조금 모양이 구겨져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에그타르트는 얘가 깊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모양이 조금 구겨지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까지 꾹꾹 잘 눌러주세요. 자, 요 끝부분은 지금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거의 한 80% 정도 구워졌을 때 빼서 재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모서리 부분, 안쪽 부분만 잘 채워서 이렇게 먼저 마무리 해볼게요. 자, 나머지도 몇 개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된 타르트지는 이제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놨다가요 필링을 만들고 그거를 식혀서 채워서 구울 거예요. 그럼 냉동실에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에그타르트 필링을 만들 건데요. 얘 진짜 간단해요. 되게 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얘보다는 타르트지를 이제 예쁘게 성형하는 게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자, 지금 냄비에 우유, 생크림, 설탕 같이 들어갈 거고요. 자, 얘 중불로 한번 끓여볼게요. 그리고 볼에 노른자랑 전분을 같이 섞을 거예요. 자, 전분을 섞으면서 넣어야지 좀 뭉치지가 않거든요. 옥수수 전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휘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레시피를 보시면 얘는 커스터드 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커스터드 크림은 완벽하게 냄비에서 끓이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오븐에 넣고 크림을 굽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끓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얘가 한번 부글부글 끓는 한 8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리고요. 여기에 섞으신 다음에 게를 한번 완전히 식혀서 타르트지에다가 가득 채워서 같이 굽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조금 보글보글 올라오기 때문에 불 끄고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조금 넘기고 한번 섞어주시고요. 나머지도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필링은 이제 바로 타르트지에 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식힌 다음에 부어야지 타르트지가 또 녹아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식혀서 한번 타르트지에 넣고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링이 다 식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냥 붓기보다는 이런 시누아라는 반죽 디스펜서를 이용해서 부어주시면 좀 깨끗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가득 채워볼게요. 예, 지금 온도 거의 한 30도 정도로 거의 식은 상태로 낮아진 상태예요.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르는 거 아니지? 모자랄 것 같아. 모자라. 모자라. 자, 생각보다 안이 깊은 강대로 좀 모자르네요. 이것만 구워볼게요. 이것만 구워서 제가 단면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180도에 우선 20분 정도 굽고요. 제가 타르트지 색깔이랑 이런 위에 구워지는 구움 색깔을 보면서 시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그 타르트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가 좀 사이즈가 높고 안에 그만큼 필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굽는 시간도 약간 길고 모양새도 일반 에그타르트랑은 좀 다르지만 얘가 필링이 진짜 많아서 드실 때 정말 맛있어요.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타르트질을 성형할 때 위에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위에 좀 올라오게 잡아주시고 180도에 20분 구웠을 때쯤에 꺼내서 칼로 지저분한 부분 재단해주시고 10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추가적으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180도에 10분 정도 더 구울 때 굽기 전에 위에 갈색 설탕 같은 거를 살짝 뿌려서 구워주시면 위에 카라멜라이징도 더 잘 되고 크렘브릴레처럼 위에 설탕 코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에그타르트는 좀 뜨거울 때 먹어야 좋아해서 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세요? 저는 되게 잘 보이거든요. 안에 필링이 엄청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정말 부드러운 푸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바닐라 빈도 넣고 바닐라 빈 페이스트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바닐라 향이 정말 많이 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반드시 드실 때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맛있고요. 집에서 드실 때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드셔보세요. 훨씬 더 바닐라 향이 가득 나는 그런 에그타르트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구워서 당일날 소진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두고 판매를 하시면 좀 좋지 않아요? 당일 판매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